초롱이가 2013년도 정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주택에 살고 계실 때 그 옆집 옥상에 이렇게 혼자 맨날 묶여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비 다 맞고 이런 모습을 방치된 녀석을 데려와 가족이 된 부부 아낌없는 사랑을 준 건 두 차례 겪은 파양의 상처를 안아주고픈 마음 때문이었단다. 아, 대본. 그 전에도 큰 개들 있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눈칫밥 먹고 많이 이제 먹이 싸움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물리고 좀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일까 다른 개들과 어울리기는커녕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초롱이. 귀를 막는 것도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단다.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해요. 유독 다른 소리보다는 TV 소리에 꼭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TV 소리에만 시끄럽다고 귀를 막는 것 같았어요. 정말 그럴까? TV가 아닌 다른 소리에는 어떨지 데시벨 테스트를 준비했다. TV 소리보다 좀 더 큰 진공 청소기. 이게 더 듣기 싫죠. 과연 초롱이의 반응은? 귀에 거슬리긴 해도 막을 정도는 아닌가 본데 이번엔 큰 소음을 유발하는 헤어드라이어 등판 과연? 역시나 규칙적인 소리는 오히려 괜찮나요? 객색 소음인가요? 별다른 반응이 없다 똑같이 시끄러울 법하고만 오로지 TV 소리에만 귀를 막는 초롱이 싱가포르 대체 괜찮은데. 왜 이러는 걸까? 그 이유가 알고 싶다. 여러 종류의 소리가 섞여서 선생님, 그런가요? 알려주실 거죠? 사람한테도 잠버릇이 있듯이 이 아이한테도 그런 잠버릇이 있는 게 아닌가. 잠버릇?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? 개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기가 듣기 싫으면 그 자리를 피해야죠. 방에 가면 되죠? 정말 듣기 싫었다면 본능적으로 공간을 벗어나거나 경직된 자세를 취했을 거라는데 즉 TV 소리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 자세가 편해 보여요 지금 아니 그럼 대체 왜 확실해 뭐가요 보호자의 관심 시선 이게 저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맞아요 왜냐면 보호자분이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는 더 만져줘 하고 배를 벌렸어요 배를 더 만져줘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네. 보호자분이 손을 뗐어요. 네. 손을 떼고 다른 짓을 하니까 얘가 그때 보고서 다시 얼굴을 들어서 팔 뒤로 올리는 그런 행동하고 잠을 청하네요.